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사람들이 슬슬 겨울 천연패딩 마련하려고 붕어빵으로 지방을 축적하잖아. 과연 붕어빵은 원가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아까 집 앞에서 사온 붕어빵으로 그람수를 재보니까 56g이던데 여기서 밀가루랑 팥이 반반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봤어. 현재 밀가루 1kg당 평균 가격은 1546원이고 이걸 28g으로 쪼개면 대략 43원이야. 그리고 내가 인터넷 서핑해서 10g당 39원으로 판매하는 팥 앙금을 찾았는데 이걸 28g 넣는다고 하면 대략 109원 정도 하더라고. 밀가루와 팥 앙금 가격만 따져봐도 붕어빵 하나당 150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 개당 150원인데 요즘 시세가 두 개에 1000원 정도 하니까 붕어빵 아줌마가 개이득 같지? 근데 붕어빵 기계 가격만 살펴봐도 대부분 5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붕어빵에 밀가루랑 팥만 들어간다고 쳐도 붕어빵 1400개 이상은 팔아야 기계값을 겨우 메꾸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붕어빵 구울 때 사용하는 식용유나 설탕, 가스 등 기타 재료까지 더하면 사실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워. 물론 가게마다 사용하는 재료의 출처나 들어가는 양도 조금씩 다르고 밀가루 반죽에 물도 조금 들어가니까 원가의 가격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일 붕어빵 양식장을 만들어 팔아내지 않는 이상 남는 게 많지 않은 셈인 거지. 그건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1인분들 팥붕이야 슈